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랑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하지 마, 시 없어서 하시는 분 있죠. 네, 개그우먼 오나미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있지만 그 인기 뒤에는 정말 본인이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가장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그우먼 오나미 씨,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지금은 라디오를 하러 갑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요즘요? 그냥 개콘 하면서 네, 대한민국을 웃기고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다 네. 아는 국민 개그우먼으로 자리 잡으셨는데. 아이, 아니에요. 실감하세요, 요즘에? 아, 요즘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오나미 하면 못생긴 여자 하면 오나미 이렇게 인식이 이제 좀 돼서 어른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네. 감사하죠. 요즘 삶을 만족하고 계세요? 요즘 삶을, 네,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하고 싶고 꿈에 그렇게 그리던 그런 개콘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니까,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김태희 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는 웃는 게 그러니까 그걸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좀 안타까워요. 네, 본명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빠 그랬나? 하여튼 두 분이 싸우시는데 서로 졌다고 서로 이름을 자기가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지께 5,000원을 드리고 네,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미가 아름다움이 네, 말 그대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름이 또 튀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뜻을 알고 또 이제 개그맨으로서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식하기 쉽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나미 뭐 볼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름이 오나미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반장 오나미 증뭐 이렇게 해서 거울 같은 것도 기증하고 그랬는데 이제 1년 지났을 때 오나미에서 아에서 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오예니 이렇게 그랬던 적도 있고. 공부를 잘하셨었나 봐요. 아니, 공부는 잘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저는 좀 육상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일반 친구들과 놀면서 막 그리고 친구들을 웃긴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가졌었죠.
옛날에는 막 중학교 막그 전까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일반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놀면서 즐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말에 또그 친구들이 웃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예, 품고는 있었는데 이제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죠.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아, 나 개그맨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뭐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과연 이런 곳에서 시골에서 어떻게 네가 개그맨이 될수 있을까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진짜 개그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꿈을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한다면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후회를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바해서 돈을 모으자. 그런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죠. 카페, 개그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찾아서 개그맨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울 무작정 올라왔어요. 그때는 대학로 소극장이 있거든요, 해와에. 그때 이제 안어봉, 안상태 선배가 그때 안어봉 그 역할을 계셨거든요. 그때 근데 대학로에서 안어봉 쇼를 함께 할 개그맨을 모집합니다. 뭐 이런 게뜬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했죠. 나 하고 싶다. 근데 알아보고 지금 거의 꽉 찼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화했죠. 맨날 전화하고 전화 안 받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도 와 의지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딱 올라오라고 해서 딱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뭐 김대범 씨, 황현희 씨 그리고 안상태 씨 그때 개그맨으로는 세 분이 계셨고 그때 그또 개그 지망생으로는 뭐 박성광 씨, 박영진 씨가 또 거기에 또 계셨어요. KBS가 1년에 한 번씩 공채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국들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공채 시험이 있는데 근데 시험을 제가 KBS는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겠어요. 느낌이 딱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딱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어요. 중간 정도? 제가 대학로에서 한 2, 3년? 그럼, 그래도 지금도 안 된, 저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도 안된 분들도 많거든요. 개그맨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요. 그냥 그런 상황들이 돈도 못 벌고 막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과 또 사람들이 넌 개그맨 못 돼. 뭐 이렇게 무시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더 도끼를 품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내가 새 코너를 이제 처음 올려봤을 때 관객들이 많이 웃어주고 그럴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신인인데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는 코너를 처음 올렸는데 이게 녹화를 못뜰 뻔했거든요. 이게 웃길까? 해가지고 못뜰 뻔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최대한 줄여서 올라갔는데 정말 딱 제가 그때 성녀 그런 역할이었는데 뒤에 후광이 이렇게 불이 딱 들어요. 제가 할때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불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서 딱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딱 하는데도 빵 터지고 진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그때는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딱 보장된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가 없으면 그냥 무작정 쉬어야 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솔로 천국을 끝나고 나서 이거보다 더큰 코너를 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나 좀 많이 힘들었죠.
운동은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운동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 복근이 이렇게 11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혼자 이렇게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곤 하는데 그게 이제 몸에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못생긴 개그우먼? 오남이. 막. 오남이 하면 못생긴 개그우먼. 막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죠. 사람들한테 그렇게라도 제 이름을 또 아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좀 아쉬운 점은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너무나 그 이미지가 못생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그럼 자기는 의가상한다며 네 그리고 또 오나미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그 남자 측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고 또 저랑 대화하고 하면은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그 기간, 만나기 위한 그 기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개그맨이 전부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놀러는 많이 갔었는데 제대로 된 뭐 신앙 생활을 했던 건 안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찾았죠. 개그 지망생 때 제가 2007년? 2007년도에 처음에 이제 박성광 씨가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안 좋은 일들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막 우는 일, 뭐 누구한테 혼나는 일, 막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랑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일만 되면 막 도망다니고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박성광 씨가 막 잡아가지고 저 막 욕하면서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원래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에 되게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박성광 씨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상하게 이제 개그맨 시험이 2008년도에 있는데 2007년 한 10월달 9월달인가 그때부터 그냥 박성광 씨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붙들고 싶고 막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기도했죠. 제가 예전에 처음 교회 다닐 때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지식도 없고 막 하니까 저한테 교회 갔다 와서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그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누군지 아냐고. 근데 순간 뭐 아무것도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근데 알아요 막 이렇게 했죠. 누군데 그래서 요다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방송에서 쓸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실수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또 뭐 사도신경 중에 뭐 본디오 발라드에게인데 본디오 발라드에게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때 제가 본디오 발라드에게라고 읽어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빵빵 터졌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저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막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막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뭐 그런 게 이제 웃음의 그런 소재가 많이 되긴 하죠. 저희 친한 동기 언니 오빠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고 그랬는데 그 언니의 오빠가 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서 저도 또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이 언니가
또 주일인데 이제 봉사활동 이제 또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 갔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집에서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안 받았던 거죠. 그때 언니가 좀 원망할 뻔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좀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다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이 되면. 근데 제가 지켜보는 그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좀 제가 새벽기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또한 또 이제 기도하고 또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그때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거 외에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원망을 했던 거는 좀 이기적인 기도지만 제가 개그맨이 합격이 된다면 더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2008년도에 딱 공채 개그맨을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개그맨이 됐잖아요. 개그맨이 되고 또 기독교도 이렇게 같이 주님을 믿는 친구분들이나 뭐 선배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친한 분 선배님이 계세요. 또 그 권재관 선배라고 있는데 그분 어머니께서 그때 위암 그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너무나 친한 분이고 또 저희 어머니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머니께서 맨날 그 집에 놀러 가면 막 진짜 자식처럼 밥도 챙겨주시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친한 어머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저희 어머니 같고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게 저희들끼리 새벽기도를 나가서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막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뭐 정경미 씨, 신보라 씨, 뭐 정말 막 손으로 꼽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줬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간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이렇게 막 지금도 요리해 주시고 밥해 주시고 또 이제 병원에 계실 때도 찾아갔었는데 막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줘도 너무 고맙다고 막 어머니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 네. 근데 좀 창피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헌금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있는 만큼만 이렇게 낼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내는 거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항상 헌금을 1,000원씩 냈었는데 어느 날 박성광 씨가 저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야 헌금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10,000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감사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씨 돈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선배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10,000원 내고 거기다 이름 써서 이렇게 딱 내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딱 나오면서 박성환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한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가 제가 신인상을 받을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한테 또 신인상이라는 그런 또 상을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 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말을 진짜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때 또 너무나 감사했죠. 또 그것도 간증인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모임을 또 만들어서 이성미 선배님 그 모임이 또 있거든요. 저희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함께 또 하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라든지 또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또제 주변에 또 저희가 그룹 채팅방이 있어요. 또 개그우먼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지금은 한 명 빼놓고서 다 교회에 다니고 또 함께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또 저희가 또 만나서 서로에 또 기도해주고 힘든 점 있으면 서로 또 기도하고 막 하고 있죠. 새벽기도 40일을 잡고 했는데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뭐 일적인 거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하면서도 쑥스러웠는데 누가 그랬어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일 뭐 무슨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키는 어느 정도 얼굴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일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간증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좀 센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센스와 또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좀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내가 개그우먼이 아닌 그냥 오나미 자체를 좀 좋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 처음 믿고 이제 제가 개그맨이 또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막 항상 기도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일요일 되면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도 그냥 그렇게 가게 되고. 근데 개그맨이 되면은 무조건 나를 이렇게 무대에 세워서 나를 사람들에게 웃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그맨이 됐다고 해서 바로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지? 좀 힘들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때는 좀 의심을 해봤죠. 왜냐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는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힘든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이 또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코너를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기회를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교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집에 가서도 항상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그 말씀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간증을 가더라도 제가 찬양을 진짜 못해요. 노래를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앞부분까지는 괜찮아요. 네. 후렴이 올라가니까 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 웃긴다. 아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또 재능과 비전을 또 주셔가지고 또 항상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개콘 무대에 또 세워주시고 항상 방송으로만 봤던 그 무대에 감히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꿈에 그리던 그 무대를 또 저에게 세워주셔서 저는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라 믿고 있어요. 좀 꿈이 있다면 뭐 지금 뭐 박미선 선배 또 이상미 선배 뭐 그런 분들도 신앙심이 너무나 깊으시고 항상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즐겁게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 꿈이 있어요. 정경미 씨나 뭐 김경아 씨, 뭐 신고은 씨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항상 막 얘기하는 게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선배님들처럼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방송을 우리끼리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래오래 좀 방송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좀 얼굴로 많이 웃기는 그런 개그우먼이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말로써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MC라든지 아니면 또 사랑받으면서도 그렇게 웃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웃음을 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못생긴 이미지고 또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많이 힘들고 웃을 일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또 저에게 주신 비전으로 재능과 그걸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라는 그럼 그 사람들 웃음이 있으면 또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에게 그런 또 탤런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못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탤런트죠. 진짜 주위에서 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너보다 더 독하게 지금 생긴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몇 년째 제가 지금 7년 차거든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또 이름과 또 그 얼굴이 또 매치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일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제가 얼굴 개그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개그로도 뭐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행복해하고 그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 웃음으로써 다시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는 그런 웃음의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또한 감사하고 주님께 또 저를 위해 또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위해 또 기회를 주시고 저를 또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항상 제 얼굴처럼 좋은 일, 즐거운 일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즐거운 웃음 드리도록 열심히 웃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제 기도도 제
제가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개그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개그우먼 오나미 씨 만나고 어떠셨어요? 우리가 개그 프로에서 만날 때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많이 외우는 그런 성경 귀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담감을 가져야 할 그런 정말 이유입니다. 오나미 씨가 오늘 있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가 좋은 말씀만 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깊은 뜻도 헤아려서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나미 씨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